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후원하이는 이제 자기 방식대로 놈들을 심판하려고 마음먹었답니다. 이어 때는 2001년 10월 26일 밤 9시 40분이었다고 합니다. 후원하이는 류하이왕이란 사람을 찾아가서 돈 500위엔을 척 내놓습니다. 저 류하이왕아, 너 후권성과 뭐 호형호제 한다며? 근데 걔랑 내랑 전에 오해가 많았거든. 하려 내가 요번에 거하게 술자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니 어떻게 가서 데려올 수 있겠니? 이 류하이왕이란 놈은 후원하이 친구였었고 또 후권성과도 친하게 지냈으니 이 가운데서 다리를 놔달라 이거였답니다. 그래, 매원티, 매원티다 그게. 내한테 맡기면 당연히 문제 없지. 그래, 뭐 오해 같은 게 있으면 퍼덕퍼덕 풀어야지. 내 지금 당장 다녀오마. 류하이왕은 아주 흐뭇해하며 이 500위엔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며 곧바로 후건성한테도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 류하이왕이 얘기를 다 듣고 있던 후건성은 콧방귀를 깁니다. 후건성 그놈아, 그거 이제야 제정신 차려는 매구나. 나한테 잘 보이자고 뭘 또 이런 걸 준비했는가? 그렇다면 한 가봐야지. 야, 길 안내해라. 후건성은 제멋에 김치국부터 마시면서 그 류하이왕이 뒤를 따랐답니다. 그렇게 그 둘은 이 웃음집이 흔들흔들해서 후원하이 집안에 척 들어갑니다. 야, 후원하이 어딨니? 후건성 형님이 오셨다. 근데 에? 술상도 안 보이고 후원하이도 없네? 집안은 아주 텅 비어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힙니다. 뭐지? 하고 돌아보니 그 뒤에는 후원하이가 이 엽총을 척 들고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지금 뭐하자는 게요? 찔리는 게 있었던 후건성은 먼저 화들짝 놀랐죠. 하지만 후원하이는 엽총으로 그 후건성이 머리통을 딱 겨누고서 왜 살고 싶니? 살고 싶으면 진술서를 써라. 너 석탄 채굴장을 통해서 500만 위엔을 탐험한 사실을 제대로 딱 쓰고 이 손도장까지 찍어라. 그래, 내가 살려줄게. 뭐? 그러자 후건성은 발쩍 뛰었답니다. 500만 위엔이라고? 야, 그만한 돈이 있으면 야, 내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야, 그런 일이 없다, 없어. 그 얘기를 듣자 후원하이는 이 엽총 방아쇠를 까딱 하고 당길 뻔했답니다. 네, 물론 그 소리는 바로 앞에 있었던 후건성도 다 들었죠. 뭐 그런 적이 없다고? 꼭 증인이 필요하다 이게야. 오케이, 그러면 너네 정부의 총괄 회계 리지 보고 당장 오라고 해라. 그 하나 물어보면 다 나오겠네 뭐. 그러자 이미 쫄대로 쫀 후건성은 냉큼 따를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사실 이 리지는 후원하이와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었고 블랙리스트에도 안 나와 있답니다. 그냥 증거로 쓰느라고 우연하게 데려온 거죠. 그렇게 리지까지 도착하자 후원하이는 계속 엽총으로 제압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니들이 적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내 먼저 얘기할게. 첫째로는 너네 탐호한 500만 위에 누가 얼마씩 받아쳐 먹었는지 그대로 다 써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까오가 형제를 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했니? 어? 대체 왜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건데? 모든 사실들을 다 깔끔하게 한번 적어봐라. 내 뭐 당장 그걸 갖고 너네를 고발하게 딴 건 아니고 나도 보험은 하나 있어야 될 게 아니야. 그게 있으면 이제 너네 나한테 함부로 못 하겠지? 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후건성은 아주 어이가 없어 했답니다. 자, 후원하이야, 그런 일이 없는 걸 어떻게 쓰니? 어? 우리 암만 그래도 이 도리는 따져야 될 게 아니야. 그러자 뭐? 도리를 따지자고? 도리라는 얘기를 듣자 후원하이는 더더욱 발끈했답니다. 도리라고? 좋다야. 그럼 뭐 너네 좋아하는 방식대로 한 따져보자야. 후칭하야, 뭐하니? 이제 나와봐라. 그러자 저쪽 방에서 이 동생 후칭하이가 처음 나왔답니다. 형이 가리키는 곳을 무조건 먼저 조직어부터 보는 후칭하이는 그 후건성을 그냥 한 방에 때려 눕혔답니다. 그리고 후원하이, 후칭하이 이 두 형제가 후건성을 그냥 막 밟아놓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이러면 이제 내가 시킨 대로 적을 마음이 생겼니? 후원하이는 지금 후건성이 머리채를 잡고 막 휘둘러대면서 지금 윽박 지르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때 갑자기 멀리서 이 경찰차의 경보음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걸 듣고 난 회계 리지는 갑자기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후원하이야, 그만해라. 저기 저 경찰차 소리가 아예 듣기니? 그러자 뭐? 하차. 이후 후원하이는 후건성이 머리채를 버리고 엽총을 다시 잡아듭니다. 그리고는 그 총구멍을 리지의 면상에 딱 대고는 니 다시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전에 후원하이 찌질한 소문을 많이 들어왔던 리지는 그냥 피식 웃었답니다. 니까짓게 뭔 총을 쏜다고 그러니? 니 어디 담대하게 있으면 여기다 한방 쏴봐라니. 그러자 후원하이는 정말로 이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답니다. 집에 대학교에 금방 입학한 딸도 생각나면서 이 역총을 잠깐 내렸다고 합니다. 필경 이놈은 짱쥔 같은 날강도가 아니었으니 사람을 죽이기 쉽지 않겠죠. 이어 그러한 꼬라지를 바라보던 리지는 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어댔답니다. 하지만 이때 팡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 리지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네, 후원하이가 결국 다시 이 리지 머리통에 조준하자마자 방아쇠를 당긴 거였죠. 이는 나중에 잡힌 뒤에 후원하이가 한 진술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을 죽일 때는 이 진짜로 힘들었고 못할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긴장하여서 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 놈을 죽였잖아요. 그 다음부터의 후원하이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답니다. 대뜸 총구멍을 이 후건성한테로 돌렸죠. 내 잘못했어. 내 쓰라는데도 다 쓸게. 한 번만 살려줘. 후건성은 그제야 살겠다고 이 온몸을 꽁꽁 비틀어서 감쌌다고 합니다. 네 악기에 이렇게 고분고분 써내려갔다면 왜 이러겠니? 이 모든 건 네가 자초한 일이다. 이어 후원하이는 방아쇠를 당겼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문제였답니다. 단약 한 방이 또 짝퉁이어서 이 컥컥대면서 쏘아지지를 않는 거였답니다. 이거는 뭐 전에 모든 이야기에서 한 번씩은 나오잖아요. 뭐 종일이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사실입니다. 그걸 눈치챈 후건성은 눈알이 돌아갑니다. 발따덕 일어나서는 그 후원하이 옆총을 꽉 잡아쥐는 거죠. 이제 후건성은 여기서 살겠으면 이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서로 총을 빼앗겠다고 막 몸싸움을 하는데 말입니다. 곁에서 그걸 척 지켜보고 있던 후칭하이는 류하이왕한테 한마디 합니다. 류하이왕아, 너 뭐하니요? 너 구경하러 왔니? 니 살겠으면 가서 한도끼 해라 라고 하면서 큰 나무를 패는 도끼를 던져줬답니다. 한도끼를 해라고? 이거 뭔 뚱따지 같은 소리지? 하지만 류하이왕이 두 손은 이미 도끼를 잡아들었답니다. 네, 이게 뭔 일이죠 이게? 500위엔이 수고비를 받고는 이 둘을 화해시키겠다고 후건성을 데려왔는데 근데 이제는 도끼질까지 해라고? 하지만 이미 그때의 류하이왕은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머릿속에서는 딱 이런 생각밖에 없었죠. 후원하이 이놈은 아까 보니 눈 한번 깜짝 안 하고 사람 잡는 살인마인데 또 거기에 곁에 후칭하이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도끼질 안 하게 되면 자기도 죽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답니다. 이어 류하이왕은 이 큰 도끼를 집어서는 후건성이 등을 향해 쾅 내리찍었다고 합니다. 헤이쿠야, 그제야 류건성은 이 등을 잡고 꼬꾸러졌고 그제야 후원하이도 이 총을 빼앗게 되었죠. 이어 아까 짝퉁 탄약을 빼서 버리고 이 찰칵 하고 장전까지 다시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지금 땅바닥에서 이 뱅글뱅글 돌면서 몸부림치는 후건성이 심장 쪽을 향해서 팡 하고 한방 먹이는 거죠. 그러자 후건성은 그대로 끽 하고 뻗었답니다. 이어 류하이왕은 이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저 후원하이야, 나는 너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지? 어떻게 이제 나는 집에 가도 되지? 라고 류하이왕은 조용히 물었답니다. 이어 후원하이가 잠깐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싸, 살았다! 류하이왕은 냉큼 뒤돌아서서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어이! 뒤에서 후원하이가 다시 부르는 거였답니다. 예? 왜? 왜요? 잔뜩 졸린 류하이왕은 조심스럽게 돌아섰답니다. 니 오늘 수고 많았다. 이걸 넣어둬라. 후원하이는 돈 천 위에는 이 류하이왕한테 척 건네주는 거였답니다. 때는 이미 10월 26일이었는데 아직도 그곳이 하늘에서는 이 소낙비가 쫘아 하고 내리고 있었답니다. 후원하이는 머리를 쳐들고 그 무섭게 내리는 소낙비를 이 얼굴로 맞받아 치면서 생각에 잠겼답니다. 결국 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다 흘렀고 이제 정말로 그만이 재판을 시작해야겠다고 느꼈답니다. 하지만 우선 이제껏 함께 해온 동생 후칭하이를 보내야겠죠. 후칭하이야, 넌 이제 돌아가라. 이제부터 남은 거는 내 혼자 한다. 내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너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나의 아들 딸들도 가끔씩 한 번씩 신경 써주고
네, 하지만 이 살짝 바보기가 있었던 후칭하이도 드디어 뭔가를 느끼고는 계속 안 가겠다고 그 형과 함께 있겠다고 버텼답니다. 결국 그러다가 겨우 설득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제 다 함께 죽어보자 이놈들아. 후원하이는 탄약과 폭약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드디어 복수의 길에 올랐답니다. 그가 제일 죽이고 싶었던 건 다름 아닌 후건성과 릴리성이겠죠. 후건성은 이미 보냈으니 이제 릴리성을 보내러 가야겠죠. 후원하이는 자전거를 타고 그 릴리성이 집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모두 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후건성이 벌떠덕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아까 후원하이가 총을 쏘자 후건성 이 겁쟁이 놈 기절하여 넘어진 거랍니다. 몸에 총을 맞긴 하였지만 이 치명적인 부분을 다 비껴가서 아무 일도 없고요. 이 후건성은 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겨우 몸을 움직여서 도망을 치는 거죠. 후건성은 잘 알고 있었답니다. 후원하이 이놈은 오늘 딱 카이사지 즉 대학살을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요. 하여 어디 딱히 갈 데로 없었던 후건성은 그냥 석탄 채굴장 쪽으로 이 피신하려고 하였답니다. 때는 이미 캄캄한 밤이었고 또 시골 동네다 보니 이 가로등도 없어서 그냥 한치 앞도 안 보일 때였답니다. 그렇게 후건성은 이 아픈 몸을 겨우 이끌면서 석탄 채굴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뭐야? 니 언아야! 라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이미 온 하루 놀랄 대로 놀란 후건성은 그만 털썩 주저앉아서 그쪽을 바라봅니다. 네, 달빛에 비껴진 그 고함을 지른 놈은 이 두 손에 크나큰 도끼 한 자루를 거머쥐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오늘 이래저래 죽는 날이구나. 그래도 후건성은 이 아픈 몸을 들면서 그 놈을 향해 무릎을 털썩 꿇었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후건성입니다요. 저 죄송한데 하라는 건 다 하고 이 달라는 건 다 드릴게요. 제발 목숨만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그냥 싹싹 빌었답니다. 그러면 이 도끼를 잡고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그것은 다름 아닌 류하이왕이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아까 후원하이한테서 풀려나와서 정신없이 뛰고 또 뛰다 보니 바로 이곳에까지 왔다고 합니다. 하여 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고 이곳에 그냥 숨어 있었던 거죠. 그 아까 내 등에다가 도끼를 꼽았던 류하이왕이네. 후건성은 냅다 도망을 쳐보려고 했지만 역시 이 도끼를 맞고 또 거기에다 총까지 맞은 그의 몸은 이제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대뜸 그냥 앞으로 꼬꾸러지고 말았죠. 그러자 뒤에서는 이 류하이왕이 두드락 두드락 거리면서 이 도끼를 질질 끌면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때에는 이 폭풍우가 또 쏴 하고 쏟아져서 그 비에 흠뻑 젖어있던 류하이왕은 흡사 사신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후건성은 끝났겠죠. 이 후건성은 그 소나기 속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저 후건성 동무 몸 괜찮소? 쟤도 보다시피 아까 그건 후원하이와 후칭하이 형제가 나를 강박하니까 내 어쩔 수 없이 도끼질을 한 게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를 해줄 수 있겠소? 응? 류하이왕이 그 뜻밖의 얘기를 들은 후건성은 요 잘하면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소 그게 다 오해지. 쟤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내 다 아오. 괜찮소. 사실 후건성 이놈은 류하이왕이 지금 입막음을 하려고 자신을 죽일까봐 맞춰준 거랍니다. 그렇게 류하이왕이 이 후건성을 부축하여서 병원에까지 데려다 가서 이 후건성 이놈이 살 수 있었던 거랍니다. 아니면 후원하이한테 안 죽어도 상처 때문에 이 혈액 부족으로 죽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또 드라마틱한 반전이 생겨납니다.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결국 후원하이와 후건성, 류하이왕 이 세 명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는 거죠. 후원하이는 의리를 지키느라고 그 후칭하이와 류하이왕의 죄를 모두 다 자기한테 뒤집어 씌웠답니다. 하여 류칭하이와 류하이왕은 원래 둘 다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때 한 사람이 척 증인으로 일어섭니다. 그것이 바로 이 후건성이었죠. 저 류하이왕 저놈이 그새 내 등 뒤에다 대고 도끼질을 하였다. 저놈은 나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한 놈이다 라고요. 뭐?
헐, 저놈 저거 살려줬더니 아주 류하이왕이 뒤통수를 아주 정신나게 내리친 거였죠. 하여 원래 이 후칭하이와 함께 무기징역이었던 류하이왕은 후건성이 증인으로 하여 총살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 나쁜 놈은 살려두는 게 아니죠. 류하이왕은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까요? 그러면 이 자전거를 타고서 제일 죽여버려야 할 리리성 집으로 찾아간 후원하이는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